레전 호시기가 저가 브랜드로 유명하고 두 마리로 유명한데 요거는 한 마리로 나온 거거든요. 호식이는 매운 간장 존맛탱이야. 그치. 메간이 진짜 진리지. 여기 이제 포인트가 까라멜 소스. 이건 많이들 모르셨을 거예요. 히말라야 핑클 솔트를 줘요. 단짠에 어떻게 어울리는지가 근데 궁금하실 텐데 한번 이거 본품을 한번 열어볼까요? 왜 이렇게 시커멓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호식이를 한 마리짜리로 먹는 거는 정말 손해 아니에요? 이게 신메뉴라서 한 마리짜리로 나왔는데 솔직히 역겹네요. 소스가 생각보다 양이 많네요. 야, 무슨 달고나 녹은 거 같은 느낌으로 나오고 있어요. 야, 윤기 지린다 지려. 어우 짜. 어우 짜. 이거 왜 준 거야?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슝. 자, 오늘의 메뉴는요. 오늘의 메뉴는 친구들과 함께 호식이 두 마리 신메뉴편입니다. 여러분들 땅콩 카라멜 아십니까? 추억의 과자, 추억의 사탕, 땅콩 카라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나왔다! 땅콩 카라멜 치킨, 발렌타인데이 달콤한 소스의 끝판왕, 이런 치킨은 없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카라멜 소스를 부어서 염지한 치킨을 먹는다고 해요. 발렌타인데이를 겨냥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 달콤한 소스의 끝판왕, 땅콩 카라멜 치킨. 과연 단짠 추억의 맛 우리한테 어떤 느낌일까요? 내돈내산으로 리뷰 먹방 보여드릴게요. 잘 먹겠습니다 친구들. 잘 먹을게요. 이게 원래 여러분들 소스를 뿌려서 먹는 건데 처음에 그냥 먹어보고 그 다음에 소스를 쳐서 한번 먹어볼게요. 땅콩 카라멜 치킨. 일단은 특별한 건 전혀 없고요. 그냥 보드람 치킨이나 약간 둘둘 치킨 느낌의 스타일인데 상당히 염지가 짜네. 얄푸름한 후라이드 치킨 스타일. 뭐 요런 바삭바삭한 느낌의 얄푸름한 그런 느낌. 요거 한번 먹어보죠. 날개.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호식이를 한 마리짜리로 먹는 거는 정말 손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이게 신메뉴라서 한 마리짜리로 나왔는데 솔직히 역겹네요. 계속 먹어봅니다. 여타 호식이의 기본 후라이드하고 간장치킨의 느낌하고는 튀김옷이 완전 틀려요. 그치, 호식이는 여러분들 싼 마리로 먹는 건데 가성비로 돈이 아깝지. 지들이 무슨 보드랑이나 둘둘인 줄 알아. 와, 근데 엄청 짭조름하네. 카라멜 소스? 과연 여러분들 여기에 어울려지면은 어떤 단짠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인가. 요게 여러분들 오늘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소금용으로 갖고 온 건데 이거 살짝만 짜볼게요. 짜서. 와, 엄청, 와, 조청 같은데? 이렇게 살짝만 찍어 먹어봐야겠다. 와, 근데 바삭하긴 뒤지게 바삭하네. 요즘 치킨들이 이렇게 다들 바삭에 목숨 걸었나? 이렇게 살짝만 꿀 떨어지게. 와, 땅콩 과자만 맞네. 땅콩 샌드나 땅콩 카라멜. 아, 나 이제 짠 이유를 알겠네. 이제 바로 뿌려 먹읍시다. 이렇게 뿌립니다. 이런 스타일로 먹는 게 베스트래요. 이렇게 해서요. 소스치기. 소스가 생각보다 양이 많네요. 별로 부족할까봐 추가할 생각도 했지만은 추가가 없더라고요, 아직은. 이렇게 해서
야, 무슨 달고나 녹은 것 같은 느낌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많아? 생각보다. 이렇게 짜면 짤수록 계속 나오는데, 이게 되게 찐득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나오네요. 빨리빨리 할게요, 이제. 막 조금씩 했더니, 소스 겁나 많네, 이거. 야, 여기 이렇게 해서, 요런 감성. 이야, 씨. 소스 개 많네, 진짜. 야, 이게 썸네일이네. 요거다, 요거. 야, 윤기 지린다, 지려. 레프로 나면서 윤기 나니까 더 맛있어 보이네요, 이거. 소스를 이렇게 많이 쳐서요, 이렇게 해서. 과유불급. 블루그에서 소정의 상품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먹으라고 했거든요. 맛있게 먹는 방법. 생각보다 소스가 많이 들어있네요, 이게. 생각보다. 자, 자, 먹어볼게요. 생긴 것도 용가리 같이 생겼네, 용가리 치킨. 뭐, 기린 같이 생겼네. 이거는 또, 족같이도 생겼다. 먹고 얘기해 줄게요, 먹고. 이게 근데 계속 먹는데요. 되게 짠 것 빼고는 기본 후라이드는 엄청 맛있어요. 왜냐면 호식이는 기대를 안 하잖아요, 솔직하게. 간장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호식이 후라이드 맛있다고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거든? BBQ나 뭐 BHC 봤어도? 보드람이나? 야, 근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과유불급이 맞아. 시청자님들 말대로 과유불급인데 소스를 살짝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완전 이렇게 때려박지 말고 살짝만, 진짜 여러분들이 샐러드에 케찹 치듯이, 마요네즈 치듯이 살짝만 위에만 쳐가지고 드시는 게 베스트고.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사전조사를 했을 땐 단짠이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게다가 뭐 소정의 원고 받으신 분들이야. 내가 보니까 그래. 그래서 그런 건 모르겠고. 별로 안 어울리는데? 너무 달아. 크라운 땅콩 과자, 옛날에 그 빨간색. 그리고 땅콩 카라멜을 치킨하고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역겹죠? 딱 그 느낌이에요. 와, 소스 존나 많네요, 이 아줌마 씨. 이게 썸네일이야, 이게. 이거 찍어야 돼. 무슨 꿔바라오 같이 생겼네. 살짝 찍으면은 탕수육 느낌도 날 것 같아요. 탕수육이나 꿔바로. 이거 진짜 살짝 하면 맛있을 것 같은데? 절대 애써 위로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호식이하고 염지도 틀리고, 튀김 옷도 기본 베이스도 틀려요. 어떻게 보면은 동키, 보드람 둘둘 따라한 것 같아. 엄청 살도 연해. 맛있는데? 살짝 쳤을 때 맛있어요, 살짝 쳤을 때. 그래서 여기 짠맛이 극대화된 것 같아. 일부러 이 단맛을 조절을 못하면 이 치킨은 망작이기 때문에 짠맛을 되게 극대화시키지 않았나. 거기에 여기 핑크 솔트까지 있는 거 보면은 확실하게 그 컨셉이 맞는 거죠, 단짠. 맛있어요. 여기 생각보다 맛있어요. 살짝 소스를 묻힌 부분이 더 맛있네요. 짠맛이 베이스인데
살짝 땅콩 맛이 감돌면서 반짠 오지는 맛. 나쁘지 않아. 제가 아까 꽁쳐놓은 거 있거든요. 요거 안 뿌려놓은 거. 요거 한번 다시 먹어봅니다. 맛있어. 이제 단맛에 내성이 생기니까 짠맛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궁합이 맞는 거지. 와, 맛있네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호식이가 이렇게 후라이드가 맛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최근에 제가 치킨들을 거의 다 칭찬을 많이 하긴 했는데 호식이 라인 중에서 두 마리짜리로 요런 느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후라이드 자체로는 상당히 잘 뽑은 것 같아요. 엄청 짜네요. 그리고 맛있어. 맛있네. 이게 두 마리로 나오면 대박인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호식이가 살짝 간보는 거예요. 신메뉴고 살짝은 이게 안 풀고 있는데 이게 두 마리짜리의 메뉴에 올라가면은 인기 많을 것 같아요. 한 마리로는 솔직히 안 먹죠. 아우, 시원하다. 히말라야 핑크 솔트. 핑크 소금 한번 까볼게요. 요거를 아까 그 소스 담았던 요 용기에다가 뿌려볼게요. 근데 이걸 제가 지금 소스를 너무 많이 묻혀놔가지고 최대한 여기 안 묻힌 부분, 여기 위에 윗부분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한번 찍어볼게요. 야, 근데 이거 진짜 카라멜 소스, 땅콩 카라멜 소스 엄청 진득하네요. 녹진하다, 녹진해. 어우, 짜. 아우, 짜. 이거 왜 준 거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튀지게 짜네, 씨부랄. 어우, 짜! 와, 짜! 와, 염전이야, 염전. 와, 이거 도대체 왜 준 거지? 짜서 묻혀먹겠네. 와, 씨부랄. 오늘 처음으로 씨부랄을 외치네. 와, 짜. 와, 진짜 짜네요. 양념이 발라있는데다 한번 해볼게요. 이게 참 뭐 하는 짓거리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참 치킨이 칭찬을 했다가 까기도 하고. 오리무중 치킨이네. 카라멜 소스가 붙어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단짠 느낌으로다가 위장장애 유발 치킨이요? 오, 맛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수박에다가 살짝 소금 쳐서 먹어. 아우, 짜! 어우, 씨발, 맛있긴. 어우, 짜, 씨. 왜 준 거야? 양치하라고 준 거야, 진짜. 어떤 분 말대로? 아, 왜 줬어? 아, 짜. 이걸로 만들었다는 건가? 후라이드를? 존나 짜네, 진짜. 아, 갑자기 훅 들어오네, 그 소금덩어리. 이게 끈적거리니까 막 한 번에 훅 들어오네요. 아, 짜. 진짜 짜네요, 이거 연기가 아니고. 아, 자, 끝까지 먹어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를 위해서. 지금 뭐 치킨 내동댕이 쳐지고요. 여기 소금 찍어서. 오, 감칠맛이 나네. 오, 감칠맛 나. 맞아. 이 치킨의 컨셉이 단짠이란 건데 무조건 소스에다 찍어야 돼, 이거는. 소스 쪽에다 찍어야 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박에다가 소금 살짝 튀면은 딱 그 감성 있거든요. 입맛 도는 약간 그런 감성으로 먹는 것 같아요. 그냥은 여러분들 절대 찍어서 드시면 안 돼요. 맛있어요. 자, 그러면은 소스를 이빠이 찍게요. 여기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닭 자체가 입자가 크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염지가 확실히 틀리긴 하네요. 염지 플러스 닭 부위의 난임도 좀 틀리고. 아마 호식이를 뻑살이나 조금 부드럽게 즐기지 못하신 분들은 이 치킨 드시면은 조금 더 부드럽거나 연한 살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먹었던 느낌은 뻑살도 있긴 하지만은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고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확실한 것 같아요, 이거 기본 베이스 후라이드는. 좀 짜긴 한데. 자, 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요것도 여러분 뻑살이 아니에요. 이것도 상당히 연한 살입니다. 그런 느낌이지. 탕수육에다 간장 찍어 먹는 느낌이야. 고춧가루 간장 찍어 먹거든요, 소스 찍고. 그런 감성으로 드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살 진짜 연해요. 맞아.
거기에 땅콩 맛이 살짝 감도는데, 살짝은 아니고 많이 감도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난 이걸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생각을 해. 근데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의 호식이 후라이드하고는 너무 틀리고 고급져졌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믿고 시켜도 조금은 이득인데 두 마리 아니면 안 먹어. 시부랄. 감칠맛이 많이 나네. 소금이 닿는 부분이 고소하고 간장 갬성으로다가 탕수육에 그런 좀 약간 동질된 좀 약간 느낌? 그런 갬성인 것 같아요. 소금 살짝 치고, 이건 뭐 솔트배심 아니야. 이렇게 살짝 뿌려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런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바베큐 파티 할 때 탁탁탁 허브솔트 치듯이. 맛있어요. 이렇게 먹으니까 좀 더 땅콩 맛도 조금 살짝 가리는 것 같고, 좀 더 담백한 느낌이 좀 세게 다가오니까 달콤한 느낌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너무 달아서 물리진 않을까요? 양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존의 여러분들 호식이하고는 닭의 절단 느낌도 틀리고 염지도 틀리고 조금 좀 틀려요. 이렇게 먹으니까 뭐 저는 생각보다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호식이 고급 버전인데 꼭 두 마리로 나왔으면 좋겠다. BBQ가 자메이카 통다리 절대 싸게 안 풀잖아. 과연 호식이는 이 치킨을 양보할까? 이 염지 기본 베이스를. 그게 관건이지 않나 싶네요. 자, 이제 솔트는 이제 그만 먹을게요. 그래서 짠맛이 너무 많이 나서. 와. 야, 나 테이블 막 빡빡 밀어야겠다, 오늘. 야, 이 원룸에서 마지막 방송인데. 이거 봐요, 틀리죠? 꺼바라고 같죠? 느낌이. 봐요, 여러분들. 치킨 자체도 틀려요. 기존 치킨에 비해서. 그냥 딱 여러분들 꼬바라고 치킨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탕수육은 좀 오바고 꼬바로우 치킨인데 땅콩 맛 나는 꼬바로우. 후식의 프리미엄 후라이드? 뭐 그런 게 없어. 이제 여러분들 소스가 살짝 퍼진 것도 있고 제 입맛이 좀 길들여져서 땅콩 맛이 그렇게 뭐 크게 막 나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오늘 한두 잔 먹고서 10분 컷으로 마무리 치려고 했는데 확실히 치킨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염지거든요. 염지에서 끝나면은 소스를 때려박던 뭐를 치던 맛대가리 없던 후에 뭘 하던 그냥 게임이 끝나요. 기본 하기 때문에 염지 자체가 되게 탄탄한 치킨인 것 같아요. 요즘 치킨들이 제가 다 리뷰를 해보면은 왜 극찬을 하냐면은 염지에서 일단 승부를 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어느 정도의 이런 리스크를 감당해내지 않았나. 나 치킨 많이 먹는다 진짜. 치킨 한 마리 처먹으면서 분석하는 새끼 나밖에 없어. 와, 나 어느새 다 먹었는데? 마지막 다행히 여러분들 소스가 여기 안 발렸는데 야, 요것도 진짜 크네요. 무슨 뭐야, 얘는 무슨 뭐 피카츄 같이 생겼네. 뭐 곰돌이야? 이렇게 손 들고 있는 애 같이 생겼네. 보이세요? 이 속살? 되게 연해요. 맛있어. 이제는 소스도 길들여져 있고 거의 뭐 다 먹어가는데 맛있어요. 이거는 단짠에서 승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치킨은
꼬시기가 프리미엄 후라이드를 시도했다는 거에서 착안을 두고 땅콩 카라멜 소스는 진짜 페인팅이에요.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어. 제가 좀 치킨을 먹다가 어느 순간에 지루하면은 치킨무를 많이 먹는데, 제가 치킨무를 이 정도까지 안 먹은 거 보면은 뭐 나쁘지 않아요. 아우, 시원하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신메뉴 땅콩 카라멜 치킨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기본 베이스가 탄탄하고 염지가 잘된 짭짤한 치킨으로 일단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스는 페인팅이자 약간 실험적인 것 같은데, 호식이에서 이걸 두 마리로 풀면은 저는 다시 먹어볼 의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한 마리로서는 뭔가 상당히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호식이는 역시나 가성비 치킨으로 우리한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음 후속작, 후정작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를 해봅니다. 꿔바로우를 좋아하고 단짠을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도전해보시고, 치킨 기본기가 탄탄한 그런 짭짤한 후라이드를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 보드람 둘둘, 동키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